이 녹취록은 김건희 씨가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녹취록이라 그대로 들려주면 여러분들 그냥 그 김건희 씨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는 부분이고 MBC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스텔레 때 1회 방송에서 뭐 김건희 씨가 정당화 됐다는데 교무원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명수 기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속이는 거라 이렇게 보여가지고 자백과 거짓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그 저기 저번에 양재택 검사랑 뭐 그 채권 놀러 간 거 있잖아. 채권 놀러 간 거? 어, 채권 놀러 간 거. 어. 그거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봐, 얘네들이. 사진을 받았다고? 어, 사진을 입수했나 봐, 얘네들이. 그 얘기 돌더라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래.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예.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 다 같이 찍은 건데? 아,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도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네.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아, 그랬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나, 사람들이 뭐, 다 그거 개인 여행으로 간 줄 알잖아. 네. 패키지 여행으로 간 거야. 김건희 씨가 체코로 2004년 당시에 해외 송금을 했던 이 2004년 당시에 양재택 전 검사하고 체코로 여행을 간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인정을 하게 된 배경이 이명수 기자가 저희 이제 열린 공감 그 TV가 확보하고 있던 그 사진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체코에 여행을 가서 양재택 전 검사하고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이 공개 안 하셨죠? 공개 안 했습니다. 그 사진에 이제 다른 제3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제3자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확보된 사실을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전해 듣고 그걸 김건희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이 있다는데. 열린공감 TV에서 누나 체코 여행 갈 때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김건희 씨가 한 2초, 3초 정도 아무 말을 못 해. 그리고 난 뒤에 아, 그래? 잘 됐어. 그럼 사진 공개하라고 해. 어차피 뭐 난 미럴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패키지로 여행 간 건데. 이렇게 체코 얘기를 대사도 만나고.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가서 양재택 전 검사는 가이드하고 자고 나는 최은순 엄마랑 자고 그랬다. 뭐가 문제가 돼 그게? 그러면서 원래는 그 양재택 전 검사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부인이 일이 생겨서 양재택 전 검사만 간 거다. 양재택의 주장이랑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양재택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리랑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둘이 가면 좀 이상하니까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또 설명이었는데 서로 그나마 달라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그 어떤 유부남이 그 자기 그 와이프가 일이 생겨서 안 가는데 그 젊은 처자 해외여행 가는데 거기 따라갑니까?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랑. 이거는 이 스토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하고 다 대화를 나눠봤을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렇게 여행 가는 게 가능해? 저도 제 주변 사람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단 한 명도 일말에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 당시 더구나 여행 갔을 때 뇌물 혐의로 같이 피소돼 있던 시점 아닙니까? 네. 아니 그때 지금 조금... 등장 인물만 보더라도 양재택 씨 측은 제이슨이 같이 갔다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제이슨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엄마랑 양재택 검사랑 갔다. 양재택은 가이드랑 잤다. 누구랑 잤는지는 뭐 궁금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의심을 받는 두 명이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명백하고 어쩌면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관련해서 이제 출국 증명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도 사실은 이 정도면은 대선 국면에서 그냥 별도 꼭지로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당장 수사 사안이에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의심받는 것은 출입국 기록을 누군가 삭제했다라는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 제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재판부에. 공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가능성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보이는 것은 당시에 검색을 할 때 출입국 기록을 검색을 할 때 김명신으로 했어야죠. 근데 1차 김건희로 하고 두 번째는 성을 빼고 명신이라고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당연히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검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삭제했거나 네.
검색이 안 되는 방법으로 검색을 했든 여하튼 이거는 똑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택 또 안 나오고 양재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양재택은 본명으로 네. 검색을 했는데 명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양재택 검사가 왜 출입국 그리가 없냐 이 부분이 수사를 하고 이런 일이 뭐 저 반대 측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대단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 후보직 내려놨죠. 후보 사퇴하라고 이거는 지금 사문서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치는데 국가 사실은 이 출입국 관리 공문서라는 거는 만약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검색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고 이거는 어떤 그 선거 당락과 뭐 이념을 떠나서 국가 존망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형사범이거든요. 이거는 당장 인신수사를 해도 충분한 사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